안녕하세요. 꽃대감입니다. 꽃 모양이나 잎의 얼룩무늬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얼룩무늬 잎과 바람개비 모양의 보라색 꽃이 아주 미묘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누가 이것을 덩굴 식물이라 생각하겠습니까? 덩굴 식물이라면 덩굴에 꽃이 달려야 이해가 될 것인데 말이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독특한 덩굴 식물이 무늬빙카입니다. 무늬빙카의 특징과 키우기, 번식 등에 대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초 중에서 잎에 무늬가 들어있으면 원종의 원해종으로 개발되었거나 변이에 의한 희귀종으로서 무늬가 없는 종보다 관상가치가 높고 대접을 더 받습니다. 무늬둥글레, 무늬비비추, 무늬아말리스 등 이름에 무늬가 들어가는 식물이 들어있죠. 모두 무늬가 없는 것보다 관상가치를 더 높게 봐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고 보니 꽃대감 꽃밭에도 무늬가 있는 비비추, 붓꽃, 둥글레 등 무늬가 있는 화초가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는 무늬둥글레와 무늬빙카가 이웃에 심어져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빙카 중에서도 무늬빙카는 잎에 무늬가 선명하고 현란하고 눈에 잘 띄어서 관상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종류죠. 무늬빙카와 무늬가 없는 빙카를 비교해 보실까요? 품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은 무늬빙카에서 변이되어 나온 무늬 없는 빙카입니다. 잎이 넓어서 빙카 메이저처럼 생겼습니다. 키우다 보니 희한한 모양을 다 봅니다. 무늬가 없어서 관상가치가 낮지만 변이종이니까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무늬빙카는 해마다 이맘때에 선풍기 날개나 바람개비처럼 생긴 꽃이 피어서 잎과 보라색의 꽃이 정말 신비스러운 조화를 이루어 관심을 끌죠. 신비로운 꽃 모양을 보고 무슨 꽃이냐고 많이 묻습니다. 흔하게 보는 꽃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무늬빙카의 원산지는 프랑스, 이탈리아, 유고슬라비아이고 열애살이 상록 덩굴성 숙근초입니다. 영명으로는 그레이트 페리윙클이라고 부릅니다. 노지에서 묵은 줄기와 잎으로 겨울을 나고 덩굴이 땅에 닿아 뿌리를 내린 자리마다 이른 봄부터 새로운 줄기가 돋아나오는데 이때 나온 새 줄기가 꽃이 피는 줄기입니다. 새 줄기의 높이는 30 내지 40cm 정도로 위로 향해 자랍니다. 새 줄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묵은 덩굴은 도태되어 서로 헝클어져 엉겨서 복잡하기 때문에 새로운 줄기만 남기고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꽃은 바로 선 새 줄기의 끝부분에 한 송이가 피면서 어긋나게 마디마디에서 핍니다. 이른 봄 3월 말경부터 6월까지 줄기가 자라면서 한두 송이 혹은 세네 송이씩 달려서 피고 지고를 계속합니다. 특별히 화려하거나 풍성하게 많이 달리지는 않지만 얼룩무늬 잎 사이에 보라색 바람개비 모양의 꽃이 하나 둘씩 달립니다. 보라색 꽃과 얼룩무늬 잎이 미묘한 조화를 이루어 신비스러움을 자아냅니다. 꼭 꽃을 만들어서 달아놓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꽃의 모양이 선풍기 날개나 바람개비처럼 생겨서 바람개비 꽃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람개비를 달아놓은 것처럼 보이죠? 지금 피는 꽃들이 희고 나서부터는 지금 모습은 사라지고 줄기가 덩굴이 되어 땅바닥으로 뻗어나가며 자랍니다. 줄기 한 마디가 40 내지 100cm 정도 되는데 마디가 닿는 곳마다 모두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덩굴이 뻗어나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초록색 잎은 부드럽고 잎 바깥쪽에는 불규칙한 폭으로 황색 또는 황백색의 무늬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늬 없는 일반 빙카와 구별되는 점입니다. 무늬가 있어서 꽃이 없어도 존재감이 드러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여리고 약하게 보이는데 추운 한겨울에도 줄기와 잎사귀의 무늬를 달고
노지에서 활동할 정도로 내한성과 생명력이 강합니다. 덩굴 식물이지만 꽃을 다 피우고 나면 꽃이 피었던 줄기가 덩굴이 되어 오로지 땅바닥으로만 깔려 뻗어나가기 때문에 다른 덩굴 식물처럼 이웃 식물을 감아 올라가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늬빙과를 심을 때는 화단의 가장자리나 모퉁이 같은 곳에 한두 포기만 심어서 덩굴이 뻗어나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면 됩니다. 화분에 심을 경우에는 조금 높은 화물에 심어 덩굴이 아래로 흘러내리도록 하고 덩굴이 너무 자랐다 싶으면 적당하게 잘라서 다시 원뿌리에서 새 줄기가 나와 자라도록 해주면 뿌리가 건강해지고 화분이 점점 풍성하게 됩니다. 꽃대감이 사는 아파트 입구 화분에도 지난해부터 심었던 것인데 이렇게 이색적인 꽃을 피워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예쁘죠? 물주기는 화분에서는 거들기 말았을 때 흠뻑 주고 노지에는 물주기를 안 해도 됩니다. 가뭄에도 상당히 잘 견디는 식물입니다. 다른 나무나 화초 아래서도 잘 자라는 식물이라서 나무 밑이나 다른 화초의 그늘에 심어도 좋습니다. 지면에 닿은 줄기에서 계속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무늬빙과의 번식은 포기 번식으로 합니다. 화단이나 정원에 심어진 것은 그냥 두어도 덩굴 마디가 땅에 닿은 부분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것이 한 포기가 되고 또 거기서 덩굴이 나가면서 번식합니다. 쉽게 번식하려면 마디가 땅에 밀착되도록 흙을 조금 올려주면 됩니다. 워낙 번식을 잘해서 끝꽂이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끝꽂이도 아마 될 것입니다. 시험 삼아 한번 올해 해보겠습니다. 잘 되면 나누어 드리기도 하고. 꽃대감은 봄에 꽃을 보고 나면 가장자리나 모퉁이 부분에 있는 필요한 것만 남기고 뽑아내거나 나눠줍니다. 그냥 두면 봄에 여기저기 꽃이 많이 피겠지만 꽃밭이 너무 산만한 느낌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꽃밭 모서리에 5, 6년 전에 딱 한 포기 심었는데 바위돌 밑으로 뻗어 기어 들어가기도 하고 다른 꽃들의 밑으로 바닥을 포복하며 뻗어 나가다가 중간중간에 흙에 닿기만 하면 뿌리를 내렸습니다. 지금 꽃을 피운 자리가 지난해 뿌리를 내린 자리 그대로죠. 뿌리에서 또 옆으로 덩굴이 뻗어나가는 아주 독특한 식물입니다. 한겨울의 추위를 거뜬히 넘기고 여기저기 뿌리를 내린 곳마다 이처럼 예쁜 꽃을 피워주는 참 매력적인 무늬빙과.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살짝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